네, 국민연금이 15조 원 이상 이제 지난 1분기 순매도한 결과가 이제 집계가 됐는데, 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는 그동안 아주 컸었습니다. 뭐 그때 우리가 또 얘기를 다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자산 배분 재조정 원칙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순매수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증시가 연말 연초에 뭐 급등한 이후에 사실은 그 지금까지 계속 거의 뭐 제자리 걸음 그 옆 행보를 계속 행보세.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관,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공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계속 이제 아직까지도 그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앞전에 다뤘었어요. 살펴본 바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연일 주구장창 순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1분기에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들은 과연 왜 이런 종목들을 샀고 얼마나 쓸까? 샀을까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결국은 이제 자산 보유 비중을 목표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전제로 깔고요. 작년에 너무 갑자기 오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관련 산업 섹터의 비중이 좀 작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이거는 도저히 안 사고는 못 빼기는 뭐 그런 종목이 있었다면 아마 국민연금도 아마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 의뢰해서 작년 4분기 말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증가한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매수한 종목이 68개, 그리고 순매도한 종목이 157개에 달했습니다. 이게 뭐라 해도 국민연금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결국 수익률 확보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맞습니다.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민연금이 뭐잘 해왔습니다. 설립 이후에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5.86%거든요. 5%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지금 한 10년 넘게 지금 굴리고 있는데 그렇죠. 연평균 수익률이 2%대예요. 그에 비하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아주 잘 잘하고 해오고 있네요. 있구나. 물론 제가 이제 퇴직연금을 열심히 관리하기보다는 좀 거의 방치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일단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1분기에 그럼 이런 와중에도 순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주원 기자께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눈높이에 맞는 표현들을 써주셔가지고 저는 자꾸 이제 카메라 돌릴 때마다 입술을 자꾸 깨물게 돼서 웃음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 중이라 우리 눈만 마주치면 자꾸 웃잖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자, 일단은 눈에 띄는 종목 업종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국민연금의 그 보유 지분율이 증가한 1분기 사이에 증가한 그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보면 삼화콘덴서, OCI, 신세계 인터내셔널, PSK, 펜오션, 세방전지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는 보유 지분율이 4%포인트 이상 상승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OCI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은 이제 보유 지분율이 2%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롯데정보통신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도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을 지금 바로 뭐 추격 매수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1분기에 그래도 좀 매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그런 고민 끝에 판단한 그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전기 장비 업종이나 화학, 섬유 의복, 반도체 뭐 이런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분 변동, 그러니까 지분은 어떤 지분율의 변동이잖아요. 그거가 별개로 가지고 있는 지분의 평가액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는 뭐 매도를 했더라도 지분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그렇죠. 의미일 텐데 카카오가 가장
카카오 지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지분 평가액이 1조 1,4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1조 원 정도, 기아가 9,000억 원, 네. 포스코케미컬이 약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그런 성적을 기록했는데, 뭐 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새롭게 국민연금 지분율이 5%를 넘어선 그런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계속 팔금했던 이유가 이제 자산 배분 그 부분인데 이제 국내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기금운영위에서 이제 개최해서 어떤 논의들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국민연금이 내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허용 범위에 관한 안건을 다시 네. 논의합니다. 이게 지난달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했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워낙에 네. 첨예한 문제이고 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네. 다음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안건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의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그 목표 비중을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 이거를 다시 한번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량을 좀 넓힐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네. 여기서 투자 비중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국민연금은 현재 정해진 포트폴리오보다 국내 주식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개인 좀 투자자 반발에 있어서 뭐 결국 뭐 국내 주식 비중 재논의까지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사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이제 수익을 내야 하는 건데 투자자가 아닌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게 옳지 않냐. 그러니까 투자자 목소리에 자꾸 흔들리기보다는 네. 그대로 기존에 설정한 전략, 수익을 자해내기 위한 전략에 따라서 가는 게 옳지 않냐.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연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 증시를 위해 뭐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팁이 있는 게 국민연금 쪽에서 계속 판다고 해서 이게 절대 나쁜 종목은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있어요. 이 보수적으로 자금 집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철저하게 자산 배분하고요. 리밸런싱 전략을 좀 따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이 절대적으로 저렴한, 그러니까 가격이 좀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아주 좋아도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팔 수가 있습니다. 대신 뭐 가격이 좀 저렴하면 그거를 담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 좀 꾸린다. 그런 부분 수익을 챙긴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